저희가 선택한 서브 계급의 메인 댄서는 엠마 씨입니다. 자존감이 여기까지 있어가지고 저예요? 메인 댄서 다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둘 다 나와서 언니 저희 내일 안 돼요. 현실 사과파이 지금 쪽팔려가지고 방송도 못 나간다고 그래서 엄청 걱정했는데 아, 다행이죠. 뭔가 우리의 총대를 다 메고 되게 열심히 해준 느낌이라서 좀 많이 고마웠어요. 저는 안 언니를 믿었으니까 언니랑 나랑 있으면 이게 시너지가 100%가 되겠다. 그리고 거기 쓰자마자 알았어. 저희가 제일 잘할 거야. 시청자분들이 엠마 씨가 연체 동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연골이 있으신지 확인 좀. 저 시청자분들께서 동물을 살치웠다고 잡아가라면서 저 팔뚝뼈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것도 반대도 할 수 있어요. 와 Let's go. Let's go. 어어어 저 연골 있습니다. 뼈도 있고요. 원래 팀이 아닌 팀인데 이제 첫 미션을 통해서 팀끼리 무언가 한 작품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도 나고. 근데 이 다리 어떻게 연골이 됐어? 상태로 여기 돼. 응. 여기 돼. 머리 되면 그리고 무게 계속 일로 가야 돼. 아니 이 다리 언니 어떻게 해요? 굉장히 옹졸해 보여요. 그 춤이 엄청 잘 못 알고 추면은 많이 다치는 춤이에요. 이렇게 하는 언니 아파. 어깨 아파. 아. 심장 부러져. 갈비뼈 부러질 수 있어. 해골 부러져. 언니도 시도하고 언니도 시도하다가 엄청 많이 크게 다쳤고 그게 언니 피멍이 이만큼 들었었거든요. 이게 되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니와 저랑 하게 된 건데 고생 많이 했어. 진짜 고생했어. 우리 진짜 힘들. 나는 과정을 알아. 진짜 남들 우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우리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. 아 우리 진짜로.